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나이트 워커가 되겠는데요. 24시간 받아들여야죠, 제가 또. 좋습니다. 장인의 기부 제가 얻어드렸습니다. 뭐 나왔어요? 장인의 기부. 좋습니다. 캐시트. 좋다, 좋다. 여기는 사카 오웹솔의 느낌이 나네요. 12% 에디 공식 좋고요. 15% 좋습니다.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일단 템을 좀더 보도록 하죠. 3에 64에 에디 한줄 좋습니다. 여기도 아시디 두 줄짜리네요. 가웨 1짜리 9%의 공식 좋습니다. 9%의 공식 좋습니다. 9%의 공식 좋습니다만은 좀 그렇네요. 추후비 아쉽습니다. 6%에 15 AD 공식이 달려있군요. 7에 30 좋습니다. 상위 5에 20에 공식 좋습니다. 5에 56에 좋습니다. 6에 25 너무 공식으로만 받아있는데? 끌어올리기 다 애매한 템이란 얘기죠. 에디가 한 줄이다. 17성을 만들었을 때 보통 판매 가격들을 보면은 되게 낮은 편이거든. 제 생각으로 딱 보면은 그냥 딱 너무 또 말고 딱 적당히 돼 있을 것 같은데? 보도록 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딱 적당히 돼 있을 것 같더라고. 그렇습니다. 고객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제 스데미안을 가고 싶다고. 스데미안 얘기하는 거면 썰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티로 간다는 거 말고 썰풀을 얘기하는 거겠죠? 맞죠, 고객님? 맞습니까, 고객님? 썰풀을 가야 되는 부분으로서 일단은 보통 썰풀을 하겠다.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크 둘둘에 17성 베이스가 좀 깔리는 부분이고요. 빨리 깬다는 기준 하입니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기류에 기본적으로 레전더리가 들어와야죠. 그렇습니다. 고객님께서 스펙업해야 되는 부분은 에디 추업 둘째치고 에디가 좀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안 좋다기가 솔직히 말해서 한줄 바꾼다고 별로 느낌 없지만은 끌어올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요. 일단은 보조 무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무기 보조가 좀 애매해요, 둘 다. 말 그대로 무기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자니 단점으로 보완해주면은 이거는 자기가 만들면은 돈이 더 많이 들죠. 그죠? 보조 무기도 이제 현재적으로는 방무 최소 한줄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15% 남았죠. 40, 30%가 들어와. 그럼 3% 올려줘. 3? 3에다 1.4, 4.5. 일단 방무 한줄 정도는 좀 추가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17성 베이스로 유니크까지 해가지고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네네. 보조무기의 교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무기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좀 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보스에서 제일 좋은 거요. 글쎄, 무게 바꾼다고 별로 티안날것 같고 보조가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. 그래도 보조 세 줄짜리 들고 나는 가잖아요. 보조 하나 구하면 솔직히 말해서 방문만 대강 맞춰주면은 풀 시간 주면은 충분히 깰수 있지. 문제는 수호가 풀 시간 준다고 쉽지 않으니까.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보조무기. 네, 방무가 좀 필요할 것 같아. 한줄 정도는 어딘가에 방무가 한줄 필요할 것 같아. 그 다음에 무기를 바꾸든지. 여기서는 뭐 사카 오웹소를 들고 간다. 무기료가 일단은 바뀌어야 될것 같아. 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. 물론 그렇게 차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은. 네네.
아, 아이템 창에 보조 무기가 있단 얘기군요. 아,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, 솔직히 말해서. 이거보다 이게 안 좋거든? 대신 방무가 들어가 있긴 하지. 방무 부공 맞췄다 쳐도 문제는 이제 데미지를 올려야겠죠. 저도 최소 컷은 어느 느낌인지 몰라가지고. 네네,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? 아,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방어구 AD 2줄의 17성 어버오는 식이 가장 괜찮지 않나요?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어버오는 게 제일 좋죠. 17성이라는 게 제가 해봤지만 제가 앱솔 무기를 두번 파괴시켰거든요.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사오는 게 좋고요. 보통 윗잠을 보보방 이렇게 챙겨올 때는 아랫잠에 에디셔널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. 공포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윗잠에 공포를 잘안 쓰는 사람들이고. 그렇습니다.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상품은 말 그랬다시피 17성에 돼 있는 아이템을 사온다. 두 번째, 보조 무기를 바꿔준다. 세 번째, 무기를 바꿔준다. 나머지 17성 둘둘의 느낌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예기치 않는 이상은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, 고객님. 어떤 것이 또 궁금하십니까?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7성 둘둘의 아이템을 들고 오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아, 만족하셨나요? 네네. 경매장 매물이 없다. 레드 서버죠? 바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네. 22성에 30%. 23억이나요? 야, 약간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. 여기에 이제 뭐 유잠 있으니까 가격이 문제겠지. 가격이 이렇게 비싸나? 와, 이런 게 18성에 15%짜리가 팔리는군요. 딱 이런 느낌이지. 와, 4에 88 초업에 15%에 이런 거 괜찮다. 가격이 문제지. 28억이면 괜찮은 거 같은데?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956, 24프레, 92 초업에, 에디 1.5줄, 17성, 25. 이런 거 괜찮네. 좋습니다. 천천히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답은 월드리프트. 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. 천천히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. 좋습니다. 이렇게 마치도록 하지요.